한동안 그냥 반스 비디오 프로젝트 2019 이렇게만 제목을 지었다가 팀 멤버들이 다 모였었는데 그때 아름이가 소나기라는 제목 어떻냐고 제안을 했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그런 비디오를 내고 싶었어가지고 테마에도 잘 맞고 상황에 잘 맞고 해가지고 소나기 또 순수 한국말에 받침 없어서 발음하기 쉬운 그런 타이틀 좋더라고. 저번 비디오 크로스 폴리네이션에서도 백스리를 뱅어를 쓰기도 했고 계단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재승이 형 하드플립처럼 좀 백스리 내 거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처음에 넣었어요. 백스리를 오프닝으로 하자고 결론이 내려졌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촬영하면서 이제 뱅어 트릭을 타야 되는데 다 막 힐브루즈나고 그래가지고 뱅어 트릭들을 하러 가서 다 못 탔어요. 그러다가 데드라인은 끝나버려가지고 그러다 이제 있는 클립들 중에서 이제 그냥 뱅어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려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하드플립이 제일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드플립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엔더테이크는 순회 킹크 허버 했다가 킥플립 50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기술을 지르고 있던 와중에 세큐리티가 와버려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 전날에 바스티안이 뱅크 스팟을 보여줬는데 아, 딱 거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딱 바로 바스티안이랑 버스를 타고 이태원에 가서 바로 찍고 그 어쩌다 보니까 엔더트릭이 됐어요. 대근 형이 월에서 널리 빅스핀이었나? 그걸 하는데 저는 그거 다음 생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짱. 촬영이 거의 끝났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기술인데 몇 년 동안 머릿속에만 있던 기술을 어느 날 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번 더 연습을 해보고 진엽이 형한테 이제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찍고 싶다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도 그게 쓰일지 안 쓰일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그게 쓰이게 돼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더트릭이면 항상 그동안 큰 기술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트릭이 생각보다 좋은 반응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 비디오는 저번 비디오랑 비교했을 때 더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저 스스로 불안하고 네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항상 믿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둘이 동갑내기인가? 같은 나이인데도 보드 타는 것도 다르고 촬영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주원이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 파트 전 파트에 뭘 했는지 트릭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같은 스팟에서 더 어려운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하거나 같은 기술을 해도 더 어려운 스팟에서 하거나 굉장히 잘 기획하고 정리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 장난삼아 그런 얘기 했어서 구글 맵스로 엄청 스팟 디깅을 해가지고 구글에서 스폰 받았으면 좋겠다고. 유진이는 이번에가 거의 첫 큰 파트라고 하더라고. 거의 리더십보다는 유형성? 그러니까 어디에 데리고 가도 정말 자기 레퍼토리 안에 있는 걸 뭐라도 하나는 시도하고 거의 성공률도 높고. 주원이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서 남들 두 명 이상의 분량을 촬영한 것 같은데 훈련하러 해외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디오 분량을 정말 많이 촬영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 잘 타지만 그 스케이트보드 이런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네,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팀버샵 인천 투어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예술회관을 갔는데 플랜 레지에서 노지가인드 팝아웃을 하다가 땅을 잘못 짚어서 처음엔 그냥 인대가 늘어났겠거니 했는데 병원을 가보니까 골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잘 구부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 걸지 마세요. 제가 져요. 군에 촬영하러 가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근처에서 하고 싶은 트릭이 있어서 바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장난치듯이. 그러다가 이게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돌면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순간에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어깨 빠졌고
보드 타면서 한 번쯤 어깨가 빠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겠지 했는데 이렇게 어이가 없게 빠질 줄 몰랐고요. 운 좋게 다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어서 추가 촬영을 했고 네,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어? 나 어깨 빠진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빵에 커피 먹듯이 그냥 너가 미라 된 거 한 다음에 평호가 어? 어딘지 알아 해가지고 나만 따라오세요 하고 우리 다 같이 갔었지. 킥플립 50 언젠간 하겠죠? 다음 주에 비디오 파트나 이런 것도 대회만큼 중요한 거니까 둘 다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올림픽 시즌이니까 그때까지는 대회 좀 더 집중하고 이제 올림픽 딱 끝나자마자 이제 좀 비디오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비디오에 있어서는 봄부터 조금 더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직 정확한 그런 대상은 아직 없어서 미정인데 또 TQL로서는 이번에 겨울에 유럽에 가서 다음 호를 준비하고 봄에 있을 런칭 준비하고 웹사이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 올해 어깨가 빠져서 하지 못한 트릭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걸 촬영하고 싶고 지금처럼 보드를 타고 싶어요. 이제 저나 제 주변 친구들이 지금처럼 보드를 행복하게 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